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. 이랬는데 요리 됐습니다. 저는 다음 편 빨리 올려달라는 댓글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. 왜냐하면 내 일의 의미를 찾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. 그리고 뭐 찾았을 때도 귀엽다라는 댓글이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호흡을 하면서 술도 마시냐. 대신에 안주를 반드시 튀김이나 탄수화물, 국수 이런 거 절대 안 먹고요. 회나 보쌈 이런 종류로만 먹거든요. 그러니까 안주조차도 이제 탄수화물이 없는 단백질과 지방질 위주로만 찾아서 먹으려고 하고, 술을 먹다가 8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그냥 안주만 있지 먹으려고 하지 않고, 뭐 어쩔 수 없이 좀 즐거운 자리여서 좀 더 먹게 된다 그러면은 단식 시간 16시간만큼은 반드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날 점심을 늦게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. 고기를 또 너무 많이 먹으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. 고기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. 그럼 제가 살이 쪘을 때 고기를 안 먹었느냐? 고기를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그 못지않게 먹었던 거지, 고기를 안 먹다 갑자기 안 먹던 고기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대신에 예전에는 이제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죄책감 때문에 고기에 좀 지방이 많이 붙어있으면 잘라내고 이런 좀 퍼포먼스를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러지 않죠. 고기에 지방이 많이 붙어있어도 그냥 먹습니다. 저한테 오는 지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. 처음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입사하면서 건강검진을 봤거든요. 그때부터 이미 28살 막 71kg, 2kg 이랬을 때부터 저는 요산 수치가 높다라는 게 계속 나왔었어요. 이미 살이 찌기 전부터, 젊었을 때부터 요산 수치가 높아서 통통을 주의하라고 계속 나왔는데, 17번의 건강검진 중에 처음으로 요산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이제 국밥에 국물 마시는 거 보고 소금 염분 조절하느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, 너무 짠 건 안 먹어요.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막 딱 끊고 하지는 않지만, 소금이 딱 먹었을 때 좀 짜다 싶으면은 좀 피한다. 이제 간이 거의 안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조금만 돼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 먹습니다. 야간 업무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. 3년간 미국에서 정반대의 시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밤새는 날이 많았는데, 이걸 어떻게 좀 컨트롤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. 그래서 늦게 자면 대신에 그만큼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까? 이때까지 안 먹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저녁만 먹고 뭐 한 끼를 그냥 넘긴다거나 최대한 16시간을 지키는데, 이 중에 자는 시간이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집어넣으면 좀 수월하실 거다. 블랙커피 아니면 우엉차 아니면 뭐 민트차 이런 거를 마시면서, 그러니까 칼로리가 0인데 단맛이 나지 않는 이 제로 칼로리 음료를 마시는 건 안 되고, 단맛이 나지 않는 차 종류, 커피까지는 괜찮다고 해요. 이거를 마시면서 좀 달랬어요. 그리고 일단 결국 인슐린은 몸에 당이 높아지면 나오는 거거든요. 그 인터넷에 뭐 저당식품이라고 찾아보시면 뭐 기존의 식품을 대체하려고 나온 음식이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. 그때 사탕도, 우리나라도 제로슈가 사탕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요. 저당 쿠키, 뭐 키토 쿠키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,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뭐 미국처럼 굉장히 대중적으로 어느 마트에 가서나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파는 게 많고, 식사를 좀 집에 계실 때 간단하게 때우고 싶으실 때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썼던 방법인데, 이건 이제 막 실제 감량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. 그 창고형 마트에 가면은 로티세리 치킨이라고 해서 통닭 한 마리 큰 거를 구웠는데 가격을 뭐 6천 얼마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. 닭은 크고 이미 다 구워져 있는데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. 이걸 사갖고 와서 물에다 한번 끓는 겁니다. 끓이는 겁니다. 그럼 얘가 이미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끓이면 그냥 닭백숙이 돼요. 닭 얼마나 좋습니까? 단백질 거의 위주죠. 이제 물론 지방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, 그래서 국물을 아낌없이 마셨어요. 집에 있는 시간이 있고 뭐 좀 뭘 끓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. 정말 강추입니다.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. 갑자기 분위기가 무슨 요리 시간 같이 됐는데,
이번에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오후 5시, 6시쯤 되면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꼭 과자를 먹게 되고 이거를 끊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끊지 마세요. 대신에 바꾸세요. 키토 식품으로 바꾸면 됩니다. 제가 견과류를 과자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이 먹었었거든요.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끊는다는 전제하에는 제가 견과류를 좀 먹다 보면은 계속해서 먹어서 뭐 반통을 다 먹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. 그런데 견과류만 먹다 보면 또 단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단 게 땡길 수 있어요. 간식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 그래놀라 레시피를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. 키토 그라놀라에는 곡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. 현미, 오트밀 이런 건 안 들어가고 딱 견과류하고 씨앗 종류만 들어갑니다. 피칸, 마카다미아, 호두, 이건 아몬드 슬라이스인데 그 다음에 캐슈넛, 그리고 브라질리안 넛을 한번 넣어보려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병아리콩을 올리브유를 말라서 구운 겁니다. 그 씨앗으로 이제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코코넛 칩, 약간 풍미를 내주게 됩니다.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얘네를 달콤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알룰로스, 알룰로스가 약간 물엿 같아서 끈적하게 하는데 이게 혈당을 전혀 올려주질 않습니다. 대체 감미료거든요. 그 다음에 스테비아, 스테비아를 이제 설탕 대신 넣고 그러죠. 이 시나몬 가루를 넣어주면 굉장히 향이 좋아집니다. 알룰로스는 코팅이 된 정도. 저는 계피 향을 좋아해서 이 시나몬 가루를 두었죠. 15분 그렇게 녹지 않은 온도로 구우는 게 포인트입니다. 140도 정도에 저희 15분 정도. 네, 다 만들어졌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큰 통에다가 담아두고 이거 두고두고 먹거든요. 이거를 무설탕 요거트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요. 이거 그냥 이대로 그냥 집어서 먹어도 됩니다. 보시면 뭐 피칸. 우리가 이 다이어트라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건강 습관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 현실 맥락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현실이 녹록진 않아요. 각자의 삶 안에서 사실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되는 어떤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고 나를 어떤 갉아먹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과 많이 만나면서 좋은 음식 먹는 걸 자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. 저도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인간관계 정리를 조금 과감하게 하시고 강박도 독이고 강박도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또 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음식 먹을 때 나를 위해서 대접하는 그 느낌, 잘 자고 났을 때 아침에 그 개운함과 고요함 그 자체가 좋아져야 돼요. 그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 다이어트 핵심이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작은 하나하나들을 잘 쌓아나가면서 다이어트를 매년 이맘때쯤에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최대한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이어트를 꿈꾸시는 분들은 전부 다 목표 체중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고생하셨습니다.